저희 숙소를 소개할게요. 저희 숙소는 그랜드 조선. 여기에 서 떨어진 MS 호텔, 마이크로소프트 호텔이죠. 평일 기준 5만원. 가성비 진짜 괜찮긴 하다. 감사해요. 쿠폰 2만원 넣었어요. 이거? 근데 저거 쫀득이, 저 한남 쫀득이 저거 궁금하네. 가볼까? 한남 쫀득이 이게 뭔지? 근데 어차피 그냥 쫀득이만 파는 것 같기도 해, 저기. 그러니까 쫀득이만 가보자, 파... 가보자. 그거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와, 멋있는 포토시트. 엄마 이거 좋아하는데, 풍선 터트리는 거 이거. 아, 진짜? 어, 참 부산 오면 이거 시켜줘야겠다. 아, 여기 있었네. 엄마 말하던 게 이거. 나 풍선 터트린 거 좋아해. 여기 아우아 빵집 맛있는 데 있어. 여기 빵집 이자 까여도 있네 위에. 강남 쫀득이. 하나. 어. 대박. 맛있나? 맛있어, 엄청. 먹어요. 맛있어. 어때요? 라면 수프. 자기가 기름, 기름 맛. 어, 라면 수프 좀 넣은 것 같아요. 와, 씨. 겁나 멋있어. 술 취한 것 같은데 하트가 약간 취했네. 많이 취했네. 니 왜 이런 걸 취했나. 아니 내 나 모바일에서 보고 거리 왜 아니 보여? 내가 코로나 먹고 싶어서 왜 그녀의 잔은 항상 비어 있을까? 나 맥주는 여기 가 있을까? 코로나 시키려고. 아 진짜. 대단하다. 그 생각했는데 조금 요거까지는 다 못 먹겠어. 자기 안 먹나니까? 빠르게 없어지는 나의 맥주. 벌써 이만큼 가셨다. 이렇게 했었는데. 예. 생긴만 얘기죠. 뭐 들었나 했어. 아, 쟤도 쫀지. 근데 가운데 몸체가 조린이 떡 같아, 무슨. 떡인가 보다. 어. 그래서 떡볶이, 오뎅, 어묵, 호떡, 부기. 이름이 부기인가 봐. 부기와 함께. 얘가 부산 그건가 보다. 마스코트. 아, 부산 기러기. 그건가? 어? 갈매기인데. 기러기. 아 근데 부기. 갈매기네. 손봐. 손 갈매기네. 부기 무슨 뜻이야? 부산 뭐 부산 갈매기. 긴데 기. 기르시라는 건. 부산 갈매기를 줄여서 그 기둘기. 기둘기인가? 갈매기. 기러기 아니야. 부산 기러기. 내일 몇 시간 뛸 겁니까?
아, 35분. 5분 뛰고 1분 쉬고. 아, 내일 아침에 괜찮겠어요? 내일 푹 자지 않을까요? 11시 체크아웃인가? 11시 이후에 뛰어듭니다. 무슨? 그냥 매길 수 있고 놀아. 왜냐면 쇼핑할 거니까. 내일 궁금하다. 왜? 아, 못 지킬 수 있어. 왜냐면 생각보다 맥주를 요즘 다음했거든. 내가 BGM을 커줄 오마이걸 가수도 있어. 아야, 10분이라 뛰면 되잖아. 걸어서 더베이까지 왔어요. 여기 댄서도 있네요. 문 댄서. 콜라 잘 먹게 생겼다. 토스는 토스. 뭐 토스 하는 겁니까? 어? 뭘 토스 하는 겁니까? 쓰레기. 토스는 했을 분 토스. 나는 안 쓰니까 토스 할게요. 고맙습니다. 자, 저기 가서 쓰레기. 어? 자, 팡인 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허허, 다음 쓰레기 톡 나올 때까지. 맞아.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러 갑니다. 조깅. 살로. 날씨 좋다. 아, 그래서 유플러스 내 주식이 올라가고 있나? 청은사 하셨네. 우와, 머리통 진짜 이쁘다, 저거. 미쳤다. 꼭대기에 저거, 십자가 무엇이야, 저거. 우와. 우와, 멋있다. 맞지? 오늘 오는 완. 우리 이제 체크아웃하고 돼지국밥 먹으러 갑니다. 어디가 맛있을지는 우리 문선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안에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순대로 해줘, 순대 국밥. 오, 이거. 백순대도 있네. 백순대. 이렇게 오리지널 돼지 국밥. 맛있겠는데? 학원 가기 전에 먹네. 학원전. 학원장님 귀엽다 이거. 어. 되게.
우와. 우와, 진짜 크다. 다음에 시그니 호텔로 와야겠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호텔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하는 거죠? 아, 지금 스카이 캡슐 사러 왔어요. 미포 정거장이 조금 더 이쁘다고 하네요. 미포? 미스포춘? 아니, 이 이름이 미포 정거장이. 빙빙 돌아가는 해적 목마처럼. 바닐라 슈크림 빵이에요. 아, 홀릴 뻔했네. 시작하자마자 끝날 뻔했어. 반쪽에 보면은 슈 당겨 슈. 미쳤다 이거. 맛이 어때? 맛있어? 슈크림이에요. 되게 연하게 들어가 있다. 어머, 꽃이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머리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같이 앉아주시면 그냥 할 사람 없거든요. 네. 어떤가요? 좋아요. 아, 이게 열어야지 그래. 나 너무 갇혀 있었어. 나 하차벨 누를 뻔했잖아. 시원하다. 시원해. 걸어갈 것도 긴 것 같아. 이건 진짜 지하철 같다. 해변열차도 더 빨라. 저기 너무 이쁘다. 이 걷는 데도. 이번엔 초록이가 승부다. 초록. 노란색은 저 앞에 왔어. 아, 갔네. 초록이가 승부. 우리가 더. 우리가. 아, 우리가 딱 빠르게 걷는 걸음이랑 속도가 비슷하다. 아, 오빠. 노란색도 다른 걸음으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초록이보다. 우리가 더 앞서. 와, 이게 새로 나온 건가? 홍게? 이거 같이니까 비빔면인데. 비주얼 좋다. 그렇지. 이거는 전복 밥. 전복밥 16,000원. 홍게 게살덮밥. 이것도 16,000원. 게살덮밥. 이 반찬. 한번 이거 피해 볼게요. 게딱지를 내장. 터졌어. 그래도 어차피 언젠가 터질 거였어. 아. 2, 3, 4랑 5 이렇게 하나씩. 2, 3, 4, 5. 혹시 여기 근데 혹시 만약에 괜찮으면 3호장 해주겠나요? 3호 같은 경우는 세우장이라서 이거 죽이는 4호에 조금 요즘 세우장은 제가 흥미는 없거든요. 맛있어요?
전복빵. 잡았다. 이야. 잡다. 선물 사자. 맞다. 내가 이런 걸로. 어? 내가 이런 걸로 자기 선물 사자. 이런 걸로? 다시 한번 말해줄래요? 아, 아 고마워. 자기만 나와 많이 사줬잖아. 고마워. 왜요? 내 마음속에 있었냐. 올챙이 알 같아. 올챙이 알. 여기 가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디다스 가고 싶고요. 그다음 여기 어디 가야 돼요? 우선 어, 비켜! 위험해! 위험해! 졸리, 이 와중에. 이쁘다. 오! 전용기다, 전용기. 제비처럼 보여. 날개가 제비같이 보여. 오래 기다렸지? 고마워. 나 똥눈을 기다려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나도 이거 사랑해. 네.